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아, 보통은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박수 이런 거.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보너스 강의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되게 이렇게 팍팍 터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두 단어가 잘 연결이 안 되거나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할 때 얘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왕초보 탈출 1탄 스텝 1을 들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그 말을 하기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몇 가지 한번 그 테스트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만 보시고도 스타벅스 컵을 읽어주시는 분들은 제 마음을 읽어주신 겁니다. 자, 이게 커피입니다. 커피. 자, 틀리면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틀리시면 옆에 분이 안심합니다. 나보다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뭐 발음이 좀 이상하면 더 옆에 분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으니까 더 큰 목소리로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죠?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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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커피라는 이 커피를 하나를 가지고 지금부터 한 15분간 바짝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막 모아가지고 바짝 끝낼 거예요. 커피라는 단어를 하나, 이 커피를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버린다. 좋아요. 그리고? 네? 만들 수 있고요. 산다. 살 수 있다. 산다.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커피를? 커피를 탄다. 판다. 네. 커피를 팔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져간다. 아, 영어가 벌써 나왔네요. 준다.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1초 만에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커피라는 하나의 단어를 놓고 우리가 커피를 주변으로 싸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1초 만에 옆에 사람 있으면 마치 이게 그냥 한국말인 것처럼 나오게끔 할 수 있다면 이 사물이 커피가 아니어도 바뀌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하시기 전에 이런 마음 하나만 가져주세요. 이거 하나를 하면 나머지 단어들 몇 개만 알면 한 10배는 더 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한 번 볼 때마다 우리의 실력이 계속 나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동영상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시다가 영어로 뭐죠? Drink. 크게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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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러면 버리다는 throw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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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다. Throw away. 버리다. Drink. 마시다. Drink. 마시다. Drink. 마시다. Drink. 만들다. Make. 만들다. Make. 만들다. Make. 오케이. 그러면 사다. Get. 사다. Get. 산다. Get. 뭐 get 해도 되고 뭐 buy 해도 되고 그냥 buy로 통일하겠습니다. 산다. 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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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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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온다.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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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 준다. Give. 죄송합니다. 가져가다라고 써놓고 bring이라고 하네. 가져가다는 뭐죠?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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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온다. Bring. 그렇죠. 가져온다가 bring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커피를 가져간다 했을 때 우리 입에서 커피 take, coffee bring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나라 말 어순 때문에
커피를 만든다 그러면 커피 메이크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커피 드링크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커피 드링크는 스텝 1 앞에 강좌에서 했듯이 커피 드링크는 커피가 마시는 거고 커피 테이크는 커피가 가져가는 거고 커피 셀은 커피가 파는 겁니다. 반대가 돼야 되겠죠?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드링크 커피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신다? 커피를 마신다? 오케이, 그럼 커피를 버린다. Throw away coffee. Throw away coffee. 커피를 만듭니다. 커피를 만듭니다. 오케이, 커피를 삽니다. 커피를 삽니다. 커피를 팝니다. 커피를 팝니다. 커피를 가지고 갑니다. Take coffee. Take coffee. Take coffee. Take coffee. 커피를 가져가다. 오케이, 커피를 줍니다. Give coffee. Give coffee. 커피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요. 커피를 가져오세요. Bring coffee. 그렇죠. Bring coffee. Bring coffee. Bring coffee. Bring coffee. 이게 머릿속에 팍팍팍팍 뜨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속으로 하는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만든다. 커피를 마신다. 커피를 가져간다. 커피를 가져온다. 커피를 판다. 커피를 산다. 커피를 준다. 커피를 가지고 있다. 커피를 가지고 있다. 커피를 만든다. 커피를 판다. 커피를 이용한다. 이용한다. 커피를 들고 있다. 들고 있다. 뭐죠?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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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커피를 들고 있다. Hold coffee. 그렇죠. 그렇죠. 커피를 가져간다. 속으로. 커피를 이용한다. 커피를 만든다. 커피를 판다. 막 머릿속에 탁탁탁탁 나오고 계셔야 됩니다. 커피를 마신다. 커피를 채운다. 채우다.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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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채운다. Coffee. 그렇죠. 커피를 버린다. Throw away coffee. Throw away coffee. Throw away coffee. 커피 버려. 커피 버려. 네 커피는 영어로 뭐죠? Your coffee. 네 커피. Your coffee. 그렇죠. 너 커피 버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Throw away your coffee. 시작. Throw away your coffee. 다시요. Throw away your coffee. 아이고.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내 커피. My coffee. 내 커피. My coffee. 아하. 내 커피를 사세요. Buy my coffee. 다시요. Buy my coffee. 우리의 커피. Our coffee. 이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이거 앞에 단어 표현인가 뭐 이거 다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커피. Our coffee. 우리 커피. Our coffee. 우리 커피를 사세요. Buy our coffee. Buy our coffee. Buy our coffee. 우리 커피를 마시세요. Drink our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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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앞에 our밖에 안 붙였어요. 그죠? 근데도 벌써 머릿속에 한번 타닥 걸리잖아요. 그게 걸리는 게 없어야 되고 굉장히 쉬운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탁탁 걸리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사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커피를 마시세요. Drink our coffee. 자,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Drink our coffee. Drink our coffee. Drink our coffee. Drink our coffee. Throw away. Throw away. Your coffee. Your coffee. 옆 사람 보면서 야, 네 커피 버려. 해보세요. 네, 그렇죠? 내 커피 좀 마셔봐. Drink my coffee. 다시요? Drink my coffee. 그렇죠. 아침이 됐어요. 일어났습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내 커피를 만들어주세요.
Make my coffee. 다시요. Make my coffee. 내 커피를 만들어 주세요. Make my coffee. 내 커피를 만들어 주세요. Make my coffee. 내 커피를 가져와 주세요. Bring my coffee. Bring my coffee. Bring my coffee.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Bring my coffee. Bring my coffee. 저랑 똑같이. Bring my coffee. Bring my coffee. Bring my coffee. Bring my coffee. 오케이. 제 커피를 만들어 주시고 저한테 가져와 주세요. Make my coffee and bring my coffee. 그냥 bring it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똑같이 나왔으니까 make my coffee and bring it to me까지 하시면 돼요. Make my coffee and bring it to me. 시작. Make my coffee and bring it to me. Bring it to me. Bring it to me. Bring it to me. 자, 이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 커피를 마시고 만든다 할 때. 커피가 먼저 안 나오게 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커피 자리에 요거는 뭘까요? 버거킹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 사실 스무디킹을 생각을 한 건데요. 자, 스무디킹 마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요? 그렇죠. 스무디킹을 좀 버려봐봐. 그렇죠. 버리다 말이 아직 잘 안 떨어지시죠? 스무디킹 버리세요. Throw away 스무디킹. 스무디킹을 만들어 보세요. Make 스무디킹. 그렇죠. 스무디킹을 사세요. Buy 스무디킹을 파세요. Sell 그렇죠. 스무디킹을 가져가세요. Take 스무디킹. 시작. Take 스무디킹. 다시요. Take 스무디킹. 다시요. Take 스무디킹. 오케이. 그러면. 우리의 스무디킹은 뭐였죠? 우리 스무디킹 그럼 뭐죠? Our 스무디킹. Our 스무디킹. 다시요? Our 스무디킹. 오케이. 우리 스무디킹을 가져가세요. Take our 스무디킹. 다시요? Take our 스무디킹. Our만 붙었는데 얘가 왼수인가 봐요. 그쵸? 얘만 붙으면. 우리 스무디킹. Our 스무디킹. 시작. Our 스무디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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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 this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This hour 말고 hour 빼고 hour 대신에 this 붙여야 되죠? This smoothie king. This smoothie king. 자, 커피로 돌아가 볼게요. This coffee. This coffee. 이 커피. This coffee. 이 커피. This coffee. 우리 커피. Our coffee. 내 커피. My coffee. 네 커피. Your coffee. 제 커피. His coffee. His coffee. His coffee. His coffee. His coffee. Her coffee. Her coffee. 내 커피. My coffee. 네 커피. Your coffee. 우리의 커피. Our coffee. 걔들 커피. He's their, their coffee. Their coffee. 요거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Their coffee. Their coffee. 오케이. 그러면 그들의 커피를 가져가세요. Take their coffee. Take their coffee. 다시요. Take their coffee. Take their coffee. Take their coffee. 이 커피. This coffee. 이 커피. This coffee. 이 커피. This coffee. 그렇죠. This coffee. 자, 이 커피. This coffee. 이 커피를 가져가세요. Take this coffee. 이 커피를 버리세요. 이 커피를 만드세요. Make 이 커피를 사세요. Buy 이 커피를 가져가세요. Take 이 커피를 가져오세요. Bring this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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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커피를 파세요. Sell 이 커피를 채우세요. Fill this coffee. 다시요. Fill 이 커피 버리세요. Throw away this coffee. 옆 사람이 혹시 커피 잔이 있으면 이 커피 버리세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이 있다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있으니까. Throw away this coffee. 다시요. Throw away this coffee. 옆 사람이 물병을 갖고 있네요. 이 물 버리세요. Throw away this water. 다시요. Throw away this water. 그렇죠.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단어들이 연결이 탁탁탁탁탁탁 유기적으로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지우고요. 다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커피는 했으니까 이거 뭐죠? 북. 아, 북입니다. Book. A book. A book. A book. A book. A book. A book.
A book. A book. A book. A book. A book. A book. Okay. 이 책. This book. 이 책. This book. This book 안 됩니다. This book. This book. This book. This book.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어는 앞에 this나 my나 뭐 이런 것들이 오면 어는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책. This book. This book. This book. This book. This book. 자, 그러면 가져가 아까 뭐였죠? 네. 오케이, 그럼 기억하세요. 이 책 가져가. Take this book. 시작. Take this book. 이 책 가져와. Bring this book. 다시요. Bring this book. 오케이. 사용하다는 뭐죠? Use. 이 책 이용해. 그럼 이 책 사용해. 그럼 뭐요? Use this book. Use this book. Use this book.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 책 버려. Throw away this book. 다시요. Throw away this book. 오케이. 이 책을 읽어. Read this book. 이 책 읽어. Read this book. 이 책 읽어. Read this book. 이 책 이용해. 이 책 팔아. Sell this book. 이 책 사봐. Buy this book. 이 책 사봐. Buy this book. 이 책 만들어봐. Make this book. 이 책 버려. Throw away this book. 그렇죠. 옆 사람에게 책 갖고 있으면 이거 버리세요. 이 책 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Throw away this book. 그렇죠. Throw away this book. 자,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그냥 빼기 아니죠? 아, 이렇게 돼야 되나요? 자, bag입니다. A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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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이 가방.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This bag. 이 가방. This bag. Okay. 이 가방 사세요. Buy this bag. Buy this bag. 이 가방 파세요. Sell this bag. 이 가방 만들어 보세요. 네. 이 가방 매세요. 매세요. Put on this bag. Put on. 매세요. Put on. Put on. Put on. Put on. 매다가 뭐라고요? Put on. 그러니까요. 아이러니하죠? 뭐 태양 뭐 이런 거 다 알아도 막 코끼리 막 이러면 다 알아요. 1년에 별로 쓰지도 않을 단어. 코끼리 뭐 1년에 몇 번 써요. 코끼리 단어 다 아시죠? 코끼리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그건 다 아는데 맨날 쓰면서 이건 안 돼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맨날 쓰는 단어 위주로 안 해서 그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너스 강좌들을 쭉 가면서 우리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가보자고요. 맨날 쓰는 단어들 익숙하게 가고 맨날 하는 표현들 익숙하게 해서 사람들 만났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과 질문하고 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목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뭐예요? From. 매. From. 매. From. 루이비통 가방을 매. 그럼 뭐예요? From 루이비통 매. 다시요? From 루이비통 매. 그렇죠. 그러면 에르메스 백을 매. 그럼 뭐예요? From 에르메스 백. 그렇죠. 이 가방 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방, 시원스쿨 백을 매. 그럼 뭐예요? 네, 제가 생각해도 싫습니다. 그런 거는. 저도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이 가방 사세요. 딱 나와야지. 딱 나와야 돼요. 이 가방 파세요. 이 가방 쓰세요. 이 가방 매세요. 이 가방 매세요. From this bag. 내려놓으세요. Oh my god. Put down. Put down. Put down. 가방 자 보세요. 가방을 매다 뭐예요? From. 내려놓으라는 건 뭐예요? Down. 오케이. 네 가방. Your bag. Your bag. Your bag. 빠르게 your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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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네 가방 매. From your bag. From your bag. Put on your back. 그 말 무슨 말이야? 짐 싸라는 얘기. Put on your back. Put on your back. Put on your back. 오케이. Okay. 네 가방 내려놔. 그럼 뭐야? Put down your back. 시작. Put down your back. 다시요. Put down your back. 다시요. Put down your back. 오케이. Okay. 그래도 다행이에요. 네 가방 매 할 때 그래도 뭐부터 나와야 되는지 알죠? 뭐예요? Put on. 그렇죠. Your back put on 막 이렇게 안 하니까 적어도 그 옷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내게 돼야 돼요. 내게 돼야 돼요. 어느 정도로?
학교 그러면 school 나오는 것처럼 학교 나오면 school 뭐 이렇게 안 나오고 school 나오는 것처럼 네 가방 내 그러면 put on your back 딱 나와야 돼요. 네 가방 내. put on your back. 오케이. 네 가방 내려놔. put down your back. 가방 좀 내려놓을래? put down your back. put down your back. 다시요? put down your back. 오케이. 그러면 앞에 거랑 한번 싹 섞어서 한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벌써 20분이 다 갔네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커피 마시세요. drink your coffee. 이 커피 드세요. drink your coffee. 이 커피를 사세요. buy your coffee. 이 커피는 버려. throw away this coffee. 오케이. 이 책 읽어. read this book. read this book. read this book 하지 말고 read this book. read this book. read this book. read this book. 오케이. 이 책 사. buy this book. 이 책 사. buy this book. 이 책 읽어봐. read this book. 이 책 읽어봐. read this book. 이 책 가져가. take this book. 내 손에 있는 책을 이렇게 옆 사람 주면서 이 책 가져가세요. take this book. 이 책 가져가세요. take this book. 오케이. 이 가방 내세요.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옆 사람 보지 말고 옆 사람보다 1초 늦게 하지 말고 자, 다시 갑니다. 이 가방 내세요. throw this bag. 오케이. 네 가방 내려놔. put down your bag. put down this your bag 아니죠? put down your bag 해야지. 시작. put down your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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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그냥 쭉 갑니다. 어떻게 가냐? 버스 탑니다. 버스를 타다 뭐예요? 타다? Take. 타다? Take. 타다? Take. 버스를 타다? Take bus. Take bus. 다시요? Take bus. 오케이. 서브웨이를 타다? Take subway. 서브웨이를 타다? Take subway. 오케이. 그렇죠. 단어 계속 그렇게 해서 물고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자켓 내려놔. 네 자켓 내려놔요? 어허, 가방 내려놓으세요? 그렇죠. 책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펜 좀 내려놓으세요. 뭐예요? Put down your pen. 다시요? Put down your pen.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저랑 아마도 한 10개 이상의 보너스 강좌들을 하면서 계속 우리 말하는 거 중심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